무리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팔복입니다.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팔복의 전제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. 그러나 이 팔복이 전제하고 있는 각자의 단어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 결론은 바로 십자가입니다.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. 팔복은 곧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 자신의 삶이었고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전제로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.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,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까지 이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곤고의 바다 속 풍랑을 거치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팔복의 비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.